없으시고 아래에 다 없으신 나무 서가모니 부처님과 제불전 강명호 불보살님과 최석천 강명호 신중님이시여 2차 인연 공덕으로 인연되어 이 법당이 도량에 오늘 법회를 지향하옵나니 제불불보살님이시여 당신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나의 명호를 지극히 성발언하면 내가 너희 곁으로 달려가 불에 타는 자 불에서 꺼줄 것이고 물에 빠진 자 건져 주시리라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발언 하나이다. 2차 인연 공덕되어 이곳에 삼불전 모셨사오니 이 도량이 만중생들에게 포교 전파되는 도량 되도록 천안으로 지켜주옵시고 천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길 병법 삼원제자 지안법사 아론 하나이다.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아, 오늘 저희가 50년 얼마 됐는데 법문하러 다니던 중 법문 전에 이렇게 발언하기도 처음이고요.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 보면은 야단법석이라고 썼어요. 야단법석. 밑에 보면 야단법석이라 알죠. 야유에다가 두서 없이 크게 법석 만들어가지고 법사가 앉아있으면 좌도 우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석이라고 야단법석 하면 시끌벅적 하는 걸 야단법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니 야에다가 법사님을 모시고 편안한 자세로 두서 없이 앉아 있으면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야단법석인데 한문으로 오해 야단법석은 바로 지금 얘기했던 야단법석이고 밑에 야단법석이라 한문은 쓴 건 의문을 갖는다. 법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거기에 대해 쉬운 얘기로 법석을 법문을 하고 부처님 교리를 이해하는데 딴지를 건다 하는 얘기와 같아요. 그래서 과연 야유에서 그 시끌벅적하는 게 야단법석이 맞느냐 아니면 그 격식을 갖추어서 법문을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을 그냥 이리저리 따져보자 하는 게 밑에 있는 야단법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처님이 세상이 이렇구나 깨달고 노경원에 와서 다섯 명의 법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 제가 법문하면 아 대종보살님들 많이 모이셨습니다. 부처님도 부처되고 다섯 명이 있는 데 가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20-30명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50년 만에 저희가 어떤 인연으로 됐는지 이곳에 왔어요. 부처님이 최초 녹양원에서 법문했던 5명보다도 적은 3명 보살님들 모시고 법문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300명도 되고 3000명도 되고 아 과연 스님에서 구도생활 50여 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33명 많고 법문하는 게 옳은 거냐? 내가 그래도 이치에 수십 명, 수백 명 있는 데가 법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어느게 봤을 때 다른 사람들 스님 자격지심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야단 법석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러냐 하는 얘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인연이라고 했어요. 인연.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이다. 아, 진작 만났었는데 왜 지금 스님 진작 만났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만나는 걸 우리가 시절 인연이에요. 때가 됐을 때 만나는 거. 요새 여러분들 나가서 뭐 사계절이 있으니까 있습니다만은 아, 요새 나가서 아이고 앵도 좀 시장 가서 앵도 안 팝니까? 또 저쪽 집에 가서 살구 안 팝니까? 아, 여보세요. 요새 앵두가 어디 있을까? 어디 사과가 어디 있습니까? 저게 그 그럼 살구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요새 가서 사과 있습니까? 예. 배 있습니까? 예. 포도 있습니까? 예예요. 그때 그때에 맞는 여기 시절 인연인데 그 시절에 맞지 않는 거 지금가 찾아가지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인과연이라는 게 이런 게 원인과 조건과 원인. 우리가 얘기할 때 당신과 당신은 인연이다 이런 얘기. 좋은 씨와 좋은 밭, 좋은 조건과 좋은 인연이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조건이고 여자는 원인이에요. 남자는 씨앗이고 여자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씨와 좋은 밭이 만났으니까 좋은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이게 이렇게 둘이 만나는 거 인연인데 이렇게 둘이 만나는 게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다. 그 만나지는 게 12인연법 12가지 인연을 쌓은 뒤에 다시 만나진다는 거지. 12가지를 지난 뒤에 정상으로 만나는 게 인연이라는 거지. 어쨌든 다음에 또 만나요. 근데 12가지를 걸치는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됐으면 다음 만남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부가 결혼하든 누구 하면 다 인연이 원수라고 하는 세계들이 있어요. 안 만나야 될 사람도 만나. 이것도 인연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전생에서 12가지를 지낼 때,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사과, 여기다 수박씨를 심었어요. 심어놓고 수박이 열릴 때까지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메고, 풀 뽑고, 거두고, 꽃이 피면은 또 수정해주고, 열매 맺어 들었다 놨다 해주고, 이게 12가지가 지난 뒤에 얽은 커다란 수박을 따듯이, 이걸 한 가정이나 두 가정을 빼버리면 수박이 제대로 안 돼, 농사가. 바로가 우리가 만나는 게 부처님이 그 말씀에 그 인연. 여러분 지금 만난 것도 저희하고 인연이에요. 오늘 이렇게 법문하라는 것도, 아, 부처님이 나한테 지어진 인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미 50, 100명, 200명, 저희들이 뭐 천여 명이 있는데도, 수백 명이 있는데도 법문도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벌써 부처님한테 절세번할수 있고, 향초 사갈수를 있고, 불법성 삼보가 뭔지 알고, 반야심경이 어떤 건지 알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 포교의 도량에서는 맞아요. 한 사람도 없는 게 포교의 도량이요. 아, 내가 여기 와서 불모지에 씨앗을 하나 심어 놓으면은, 여기 있는 법사가 이걸 얼마인지 내 가꾸느냐에 따라서 수박이 100개, 20개, 한 개가 달리면 손님이 하나가 올 것이고, 수박이 두 개가 달리면 손님이 둘이 올 것이고, 10개가 달리면 열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아, 부처님 여기 가서 씨앗을 하나 심어둬라. 그럼 여기 있는 법사가, 인법당에 있는 법사가 이것을 얼마쯤 매 가꾸느냐. 정확히 부처님 밭에다가 지한 스님이 씨앗을 하나 심어주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그 씨앗을 매 가꾸는 건 부처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다는 얘기죠. 그거는 여기서 있는 관리하는 법사인데, 스님인데, 일반 법사 것들이 어떻게 매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게 잘 안 매깎아 놓으면서 수박 씨를 원망을 하고 수박 밭을 원망을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돌멩이 하나, 밖에 있는 풀 하나도 이유 없이 세상에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이 세상에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어. 밖에서 그러잖아요. 왜? 아이고 야, 뭐 산에 가면 여름에 있는 뱀, 마 독 있는 뱀은 없어도 되는데 그게 뭐하러 세상에 있느냐는 거지. 뱀이 사람을 새롬 깨면 사람이 죽은 저게 잘하니까. 왜 그런 동물은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왜 만들어놨냐? 없어도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전에만 해도 대한민국만 해도 뱀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땅꾼이라서 산에 들어가서 뱀 보는 대로 다 잡아가지고 그거 영양물을 해가지고 뱀탕 해가지고 많이 팔았잖아요. 뱀이 씨가 말랐어요. 지금 뱀 잡으면 걸립니다. 보호동물이 됐어요. 왜? 뱀이 없어지니까 산에 뭐가 생겼는지 압니까? 산밭에? 쥐하고 산쥐하고 두더지가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산에다 요새 그 사냥삼신 있잖아요. 두더지하고 그 쥐 때문에, 두더지 때문에 사냥삼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뱀이 있어요. 이거 두더지하고 쥐를 잡아먹는데. 그래서 사냥삼을 많이 기르는 분들은 뱀하고 그 뱀을 일부러 사다가 풀어놔요. 새끼, 저기, 알라가지고 살기시라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쓸모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 밖에 가면, 수저통 하나 가져와요. 뭐가 만들어졌을 때, 그 뒤에 펜 이렇게 꽂은 거. 이게 글 쓰는 거예요. 이것도 글을 쓰기 위해서 다 만들어져 있고 수저통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다 뭐 쓸모가 있기 때문에 밖에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은 과연 이것은 뭐냐? 펜입니다. 펜은 이건 뭐냐? 펜입니다. 글씨 쓰는 거. 맞아요. 다 글씨 쓰는 건데 종류가 틀려요. 인 수저에 젓가락, 밥을 떠먹는 거, 반찬을 집어먹는 거. 똑같이 길쭉하게 생겼어요. 다 어디에 쓸모가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과연 얘가 나는 만나면 칙칙한 부엌에 있느냐? 나도 방 안에 이 좋은 테이블, 책상에 좀 가 있겠다. 약간 여기 와서 귀가 꽂혀 있다 보죠. 10년이 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10년이 가도 어느님이 안 집어. 얘가 삐죽하다 그래서 난 여기 있기보다 맛있는 냄새 나는 부엌에 가 있겠다 해서 젓가락 통에 가 있어, 얘가. 100년이 가도 얘 안 쓸모가 없어. 그러다 보면 버려. 바로 내가 어떤 데 쓸모가 있었느냐, 어떤 데서 사용되도록 내가 이 세상에 왔느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돈을 뭘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면은 무슨 장사가 잘 된다 이러면 와 돈 벌으면 전체다 뭐 해자국 장사가 잘 된다면 해자국 집밖에 없어. 무슨 장사가 된다면 그거밖에 없어. 남을 따라가. 옛날에 시골에도 그렇잖아요. 무슨 농사를 지으면 잘 된다 이거 와 지니까 그게 그 이름에는 엄청 많으니까 생산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폭락하네.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가 볼펜인지 사인펜인지 젓가락인지 아는 게 그 본인은 모르잖아요. 우리 인연법에 따라서 그렇게 뭔지를 알게끔 태어났어. 그럼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랬을 때 부처님한테 와서 신수 아무 욕심 없이
내가 젓가락 통에 가겠다, 숟가락 통에 가겠다 상관없이 그냥 내가 세상에 어떤 데 쓸 뭐가 있습니까? 나는 세상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면은요 길이 열려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보여. 내가 능력이 보여진다고. 그게 자기가 아 나는 이런 편이구나. 나는 이런 편이구나. 나는 젓가락 이런 거구나. 이걸 안 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지가 있을 때가 있어야 돼. 있을 때. 내가 젓가락인 줄 알았으면 젓가락 통에 조끼가 있어야 되고 내가 볼펜인 줄 알았으면 책상에 와 있어야 돼. 이걸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게 부처님 도량이요.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쓸모가 있어서 왔고 어떤 데 쓸모에 따라서 그 다음엔 지가 찾아가야 돼. 어떤 일에 스님, 예, 보살님, 난 만날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는데?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귀인이 언제쯤 나타납니까? 귀인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좋은 귀인이 언제 나타납니까? 그럼 너는 어떤 귀인이 돼봤느냐? 그거 하기 전에 귀인이라는 게 이런 거 있어요. 여기에 볼펜이 하나 떨어져 있어. 이렇게 땅에 이 볼펜 여기에 툭 땅에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볼펜이 글씨 쓰는 건 줄 알고 여기 있는데 떨어져 있어. 얘가 열을 절대 못 올라. 땅에 떨어진 볼펜은 여기 지금 못 오른다고요.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볼펜을 주워 보니까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누구라도 주워 이래 보고 볼펜이구나 이렇게 봐. 그럼 옆에 이게 있잖아. 그럼 여기다 꽂아놓을까. 이게 귀인이야. 내가 이게 귀인. 근데 이게 아니고 얘가 부엌에서 떨어져 있어. 아니면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 그럼 사람이 주워 이래 보면 놓을 데 없잖아. 그럼 이렇게 더 버려. 이것도 귀인이라고 하겠어? 어떤 데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 내가 있을 자리에 있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안 기다린다는 거지. 제가 SRT 타고 오늘 왔는데 SRT 표를 끊어가지고 서울역에 가지 않고 서울역에 가서 KTX 탄다고 7시 몇 분에 앉았으면 KTX는 내 자리가 있어? 없잖아. 고속버스 표를 끊었으면 고속터미널에 가 있어야 되고 비행기 표를 끊었으면 비행기 표 터널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고속버스를 끊어놓고는 아이고 내가 버스 틀렁거리는 거다 SRT 타고 기차 타는 게 좋다 고속표를 끊어가지고 수서역에 오든 서울역에 가서 KTX나 SRT 탄다면 되겠어?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느 자리인 걸 안 뒤에 가서 기다려야지. 이때 만나는 게 귀인이. 두 번째 귀인은 와서 이래 나보고 스님 어디 청량이 가신다며. 청량이 가려고 그래. 왜 안 가십니까? 그러면 아 차가 없어 못 가겠다 야. 내 차가 없어. 그러니까 청량이 가긴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오늘도 밤 자고 내 청량이 가야 되는데 너무 청량이 가야 되는데 열흘을 그리고 있어. 한 달 만에 그 보살이 또 와서 스님 청량이 갔다 오셨어요? 아니 못 갔어. 왜요? 차가 없어가지고. 한 달 전에 물었는데 청량이 가야 되는데 차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평생 못 가. 근데 오늘은 내가 청량이 가야 된다는 게 결령이 났어. 근데 나는 차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어서서 걸어가야지 청량이 쪽으로. 몇 날이 걸리는지 몰라. 일주일 만에 걸어갈 수 있는지 한 달이 되는지 몰라. 그렇지만 청량이를 가기 위해서는 나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자. 걸어서 가다 보면 뒤에서 어떤 누가 운전을 해서 가다 보니까 저 스님 같아요. 그래 가다 옆에 보니까 아니 스님 나 지안 스님이래. 그럼 그 거사가 차를 세워. 스님 그래. 오 김 거사 스님 어디 가세요? 청량리.
아니, 와서 청량리가 어딘데 여기서 청량리까지 가세요? 지금 여기서 잠실인데 타세요. 자네는 아내가 그쪽 가는 길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럼 그차 타고 올수 있잖아. 하루를 걸어가다 보면 그게 인연이야. 인연이 나면 집에서 청량이 가져 나와서 한 시간에 만날 수도 있고, 점점점 이틀 걸릴 수도 있고, 3일 걸릴 수도 있고, 5일 걸릴 수도 있고, 6일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청량이 도착하기 전에 분명히 그런 사람을 만나, 인연은. 근데 앉아서 없어, 못 간대. 이게 바로 수행이야, 불처님한테. 아이고, 가야 되는데, 난뭘 해야 되는데, 뭐가 돼야 되는데, 뭐. 그냥, 가에 앉아가지고, 지금 청량이 가야 되는데, 입으로만 느끼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뭘 해? 아주, 말 있잖아요. 심심하면 염불하라고. 부처님한테 하루 세 번이라도, 착실히, 아니면 아침, 저녁이라도, 참, 뭐,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되고, 그렇다고 부처님 앞에서 그냥 뭐, 20분, 30분, 1시간 뭐, 나는요, 맨날 기도하는데 뭐 하는데, 나 일어나면요, 천수경 하고요, 뭐, 천수경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수경을 40분 한다면, 뭐하러 그렇게 하냐. 아침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촛불 켜고, 오늘 하루도 나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어두운데 빛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지켜주십시오. 이러고 바빠서는 절만 하고 갑니다. 세번 절하고 빨리 밖에 나가 쓰레기를 줍든지 휴지를 줍든지 남의 일을 해야지. 그 10시경 저녁 때 와서 아직 늦었습니다 하고 오늘 하루도 부처님 덕으로 잘 지냈습니다. 부처님도 편히 잘 주무세요 하고 그냥 절세번 하고 자고. 이게 수행이야. 앉아서 그냥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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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는 해서 손님이 없는데 왜안 기어나 이것도 기어오고 저것도 와야 되는데 아우 나 있던 뭐 할배가 나갔나 뭐 산신령이 노화했나 아니야 부처님은 노화하고 하는 일이 없어 열심히 사는 걸 좋아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 인연이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 어떻게 인연이 돼요 그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다 인연이야. 인연은 뭐냐? 절차가 있다는 거야. 12가지. 절차를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농사 지을 때 절차가 있잖아. 우리가 집에서 김치 할때뭘 해요? 속부터 만들어 배추부터 다듬어. 속부터 만들어 잔뜩 넣고 어머 배추 생배추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 그 김치 돼? 그럼 겉절이지. 배추를 선별 가서 지가 배추 김치 해놓고는 올해 배추가 맛이 없대요. 그럼 그게 지가 배추가 또르르 우리 집에 기 들어와서 나 김치 담아주세요 이랬어? 아니 지 눈으로 가서 보고 사왔잖아요. 그리고 그 품질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 투덜거리고 자빠졌어. 올해 내가 그 배추를 이런 인연을 만났는 것 같다. 왜? 그 농사를, 그 배추 농사, 혹시 맛있, 나하고 식성이 안 맞는 배추가 있어. 올해는 이렇게 먹으라고 인연이 됐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 손으로 골라놓고. 식당에 가서 밥 시킬 때 메뉴판 준다, 이렇게. 뭐라? 어떤 게 맛있습니까? 그것처럼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니? 10개 있으면 그러면 그, 일하시는, 서빙하시는 분이, 아, 요거는 맛있고, 요거는 맛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겠어요. 다 맛있습니다. 이래지. 그럼 지가 시킨다, 거기. 시켜놓고 먹으면서, 돼지게 맛대가리 없니? 이걸 돈을 받고 파니? 이게 하고 투덜거려요. 왜? 아니, 서빙하는 아줌마가 이거 먹으러 갖다 준 게가 지가 요거 달라고 그래서 그 지가 그거를, 아, 오늘은 내가 요런 것을 나하고 입에 잘안 맞는가 하고 먹게 되는 인연이었던가 봐. 아, 그러면 되잖아. 그게 나를 자숙을 하는 건데, 내가 시켜놓고 남을 탓한다.
그러니까 인연이 지어졌는데 바로 거기에 투덜거리는 것이 열두 인연법 걸치는 데서 어긋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과 보나 마나가 똑같아요. 부처님을 따르는 게 바로 우리가 생활의 지혜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위치를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지혜를 깨치자면 부처님한테 열심히 공심으로 살면은 지혜가 찾아지고 내가 위치가 어디냐, 내가 주방에 가 있어야 되느냐, 책상 위에 와 있어야 되느냐 이랬을 때 부처님한테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 그리고 부처님한테 수행하라고 해서 종일 내 부처님한테 매달려 가지고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아무리 찾으면 아 그럼 머리 깎고 중해야지. 스님도 그렇게 안 한다. 그냥 열심한 보살들한테 얘기하면 아 부처님한테 그냥 매달리래 그래 해준대요. 아 매달리 그럼 집에 하나 사다 놓고 끊어놓고 자지 왜? 매달리래. 부처님한테 매달리면 다 해준대. 뭘 해주고 뭘 매달리.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면 행위를 하면 돼. 부처님 뭐랬어요? 어려운데 빛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아 나는 누굴 돕고 싶어도 도움도 그게 없도 뭐 없어서 못 돕는 건데 요새 자원봉사 하는 분들 참 고마워요.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시간 많아서 하는 사람들이 없어.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에 나와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어떤 게는 생색 내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 부인들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 있지요. 예?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생색 날라고 정치인들 같은 거 국회의원 거 봐 저들 그 바쁜데 수해나무 거치를 하고 가가지고 또 아 그 사람들 촬영하러 많이 기자들 몰고 와가지고 갈그쳐서 그 전부에 그 수해 나니까 국회의원들 하니까 당신들 갈그치고 기워오지 마라 그러더라.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고 진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집에 일이 10시간이에요. 그래서 집에 일을 1시간을 줄이고 9시간 하고 1시간을 남의 일을 해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그분들 가만히 보면은 이상하리만큼 자식들 잘 되더라고요. 저희가 하나 이때 지금 혹시 유튜브 보시는 보스 그 봉천동 계시는 보살님 아들이 아들 딸 둘이 있는데 그 남편하고 부부가 그 빌딩 화장실 청소만 하러 다니는 보살님. 근데 미국 가기 전에 오면 이 보살님이 한 10여 년 저희 왔는데 초하루 보름 거의 때 법회 때 오와요. 가는 게 이렇게 세 번은 오는데 저희는 법당 안에서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법문 설법하고 법문할 때 그분들 한 번도 못 봤어. 그건 10여 년 된. 근데 그분들 왔다 가면 어디 갔냐 와서 절하고 가는 줄 아는 보면 두 부부가 그때 화장실이 컸는데 그 화장실 청소를 다 해놔. 반짝반짝하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봤어. 자기는 자인란 스님 반야신경도 못 외웁니다. 근데 항상 그 반야신경 하는 거 요새쯤은 이 녹음한 테이프 들른 게 있지만 그때는 그 들른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배우지 못해 그냥 관세음보살만 열심히 찾습니다 하는 아들이 행정고시 합격하고 고등고시 합격하고 저기 사법고시 합격하고 양고시 합격해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1998년도 정도 됐을 때 서울시 부시장을 했었어요. 연수를 지금은 아마 그 검사나 변호사 할 텐데 검사하면 부장검사 정도는 됐을 겁니다. 딸님이도 엄청 공부를 잘했어요. 엄청 공부를 잘해서 왜? 엄마 아버지가 학원도 못 보낼 수 없는 걸 뻔히 아니까 걔는 외무고시 합격하고 여대 열심히 잘 지낼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보살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와서 주방 청소를 그렇게 냉장고서부터 근데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 걔 졸업했죠.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아, 스님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 하루 뒤로 와서 아들. 네 학교 졸업 안 하나니까. 스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지금 제가 서울대학교를 7년을 다닌다. 다른 애들 4년 때 다 졸업하는데 야는 왜 못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점수를 못다 못하는지 모른다. 근데 엄마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한대. 왜서 나는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엊그집도 참 가난하게 살아요. 지하방에서 다섯 식구가 지하방에서 사는데 서울대학을 다니고 물리대를 다니는데 과외 수업을 못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하는 거지. 옛날 그전에 했을 때 이걸 한다면 서울대학교를 다니니까 과외 수업을 하는데 이게 학자금하고 돈을 타는 게 가정의 보탬이 된대요. 몇백만 원 받으니까. 이게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던 과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과외가.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과외 취직을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 과외이지만 불법 과외를 서울대학생이라고 하면서 하면은 직장에 있는 대기업 수준에서 공급을 세네 배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보탬, 졸업을 하면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지금의 수익의 3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을 좀 더 어느 정도 해서 집이라도 하나 사고 스님 오래 지내면 내가 적금 들은 게 있는데 내일에 내 졸업하려면 오래 지나면 저희가 연립주택 하나 산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저 연희동이 있네요. 그저 전두환 대통령 집하고 안본을 애가 와서 대학교 3학년 때 스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왜? 남은요 부모가 애들 때문에 속을 썩인다는데 우리 집에는요 아들이 부모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으면 잔소리를 한대요. 아 그러면 살림살이가 집구석에 라디오 하나 나무라지는 않는데 두드러 깨서 아, 그럼 아버지가 주사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주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는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잔소리만 하는데 두드러 깨는 건 엄마가 깬다는 거예요. 술 안 먹은 엄마가. 그러니 내가 지금 그 학교 장학금도 받고 뭐 이래 해가지고 생활하고 뭐 좀 지내는데 이건 아들이 부모 걱정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 우리 아버지 스님 우리 엄마 아버지 좀 얘기를 그래서 그 만나면은 내가 그래서 그것도 인연이다. 전생에서 네 아들 딸이 그 네가 얼만큼 속을 쓰겠으면 이렇게 인연이 됐겠나. 인연법 이야기를 하면 아유 부처님 인연법 얘기를 들으면 하긴 맞는데 그래도 현실에서는 속상합니다. 그 속상한 걸 감수하고 넘어가야만 네가 제대로 된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법당이 바로 인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왔다 가는 게 그냥 무엇을 위해서 자기 걱정 고민을 들어줘서 여기서 뭘 해결하는 것보다가 이때 이 순간에 오늘 오면은 오늘 오는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이런 걱정 고민을 서로 할 수 있는 인연이 온다 생각해야 돼요. 그 전생에 이 사람하고 내가 어떤 인연을 졌느냐. 내가 전생에 이 사람한테 어떤 인연을 졌기 때문에 나를 찾아와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반시주든 몇만 원을 놓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이냐. 사람으로서 능력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 해서 떡을 주고 밥을 주고 과일을 주고 과자를 주고 이게 먹고 싶으면 사먹을지 여기 뭐하러 찾아왔겠어요.
그럼 따뜻한 말 한마디, 포근한 안위하는 말 한마디, 감싸주는 그 포근함, 마음으로 전해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법사들이나 스님들 가서 인생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 걱정 고민 이야기를 하면 아픈데 긁어요. 아픈데 긁어. 뭔 기도를 안 해서 그러니 네가 기도를 해라. 뭐가 안 그러니까, 네가 조상님이 그러니까 너 엄마 아버지 천도제를 지내라. 아픈 놈한테 그냥 요만한 뽀록지 났는데 집 와서 다리 종아리 부들부들 그냥 배탈 나가지고 온 놈한테 거듭어 쳐서 맹정수술하게 만든다 이거. 그럴 수 있는 법당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인연, 인연을 쌓아가면 돼요. 제가 우리 제자놈 하나는 욕하는데 한 30년 됐어요. 그 스님인데 그 뭐라 저 절 하나 가지고 있는 신도 얼마나 되나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절을 뭐하러 가지고 아 그래도 뭐 올 때는 오고 야 1년에 단골 놓을 수 있는 신도 단골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이 법당을 찾는 사람 1년에 하나씩만 만들어도 초하루 날 30명 되겠다. 30명 1년에 한 개씩만 만들어라도. 근데 그게 잘 안 된대. 안 되는 이유가 매번 행해야죠. 부처님의 등을 얻고 지가 뭘 잘났는지 부처님 위에 있는 것처럼 부처님도 안 된다면 안 된다고 그래요. 부처님도 입에다 밥도 넣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약을 지운 약사다는 거지. 나 배 아픕니다. 이러면 부처님이 이런 약이 있다. 그 약을 지어줘. 그걸 먹고 안 먹고는 배알이 걸린 놈이잖아요. 부처님은 길을 가르치는 안내판이라고 그랬죠. 이정도 여기서 저 송정리 가자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세요. 이런 이정표가 동쪽에는 그 동쪽으로 가면 내가 가야지. 그 이정표가 걸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가로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번안불뚝. 근데 그 가로등 밑으로 가면 괜찮은데 꼼꼼한 길 가다가 지가 자빠지잖아. 근데 가로등이 꼼꼼한 길 가는 거 가로등이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 이 모든 행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애꿎이 내 열심히 믿어봤던 일 믿어도 부처도 별거 아니더라. 아 부처님 열반하셔 돌아가셨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우리 같이 또 같아요. 깨쳤다 보니 깨쳐서 그 깨친 그분대로 우리도 따라 해보는 거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8만 그 경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우리가 걱정 고민을 그 속에 다 있어. 어떻게다 보면 그대로 내가 따라 하면 돼. 따라서 따라서 안 해. 저 불자님은 대단해. 뭐가 대단해? 금강경을 다 외운대. 그럼 염라대왕 버튼 앞에 가면 금강경 시험 치키나? 그거 하나 못하더라도 신실로 남을 아끼고 돕고 얘기하는 마음 같은데 그래서 이 도량이 이렇게 넓게 아니라 이 도량에서 어떤 힘이 나느냐. 우리가 식당이 크다고 그래서 그 사람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데 가면 테이블이 한 두 개밖에 없어요. 밖에 줄을 쫙 썼어. 줄을. 근데 건너집에 보면 테이블이 한 30개 되는데 이걸 하나도 안 쳤어. 크다고 그래서 잘해놓는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느냐 어떤 맛있는 소리가 나느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자리는 목이 좋아야 된대. 아니요. 구석구석이 어떻게 알래도 소문 다 나. 사거리에다가 그와 똑같이 이 자리가 인연법 좋은 땅 좋은 씨가 있어서 매 가꾸는 땅이야.
그래서 좋은 향기, 또 좋고 남을 위하고 포근하게 안아주는 밖에 있는 중생들은 다 그, 뭐라고 그러나 요새는. 제가 항상 얘기해, 꼬답이라고 그래, 꼬답. 요새는 사람들이 다 꼬답이다. 꼬답이라고 하는 얘기는 고구마 100개 먹은 상태다. 고구마 100개 먹으면 어떻게 목이 메일 거 아니야. 그런데 100개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전 세계 70억 인구가 거진 다 고구마 10개 정도 먹은 상태예요. 갈증 나고 목 메인다고요. 그럴 때 뭐가 있어요? 거기다 고구마 하나 더 주는 거? 소갈비 하나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물에, 강에 흘러가는 물 한 컵 주는 거예요, 물 한 컵. 이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무엇이냐? 저 사람을 어떻게 알고 내가 편히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주라는 얘기예요. 우리 불자들이 똑같습니다. 내가 이게 좋으니까 너가 이걸 먹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한 나는 이 기도를 해보니 좋으니까 너도 그 기도하래. 나는 이 기도해서 성취해서 너도 그 기도하래. 아니지. 자기 적성이나 자기에 맞는 인연이 있잖아요. 아까 내가 청량리에 가다가 못 가면 걸어가다 보면 인연 만나듯이 나한테 어떤 인연, 좋은 인연, 인연은 다 길에 가다 다 만나는 인연이에요. 스치는 것도 다 인연이고. 오늘 이렇게 만나고 이 자리에 저희가 온 것도 부처님 인도해서 온 인연의 자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아, 내가 오늘 와서 처음 느낀 게 사람 보고 오늘 법문하는 게 아니라 이 대중 속에 있는 우주 공간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나 보이지 않는 영가들한테 법문하라고 하는 거다. 그럼 인연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것만 인연이 아니라 이 공간 속에 떠돌아 댕기는 모든 영가도 인연이에요. 여기서 헤매고 떠돌아 댕긴 인연도 세상에서 인연법의 12가지를 인연법 연결 연기법이라고 그러는데 12가지를 시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빠서 떠돌아 헤매고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걸 안다면은 그것을 반성하고 뉘우치면은 지금이라도 극락왕생할 것이고 그거 못 뉘우치고 그냥 들으면 세세생생 귀신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법당 같은 것은 잘못 만나면 아주 귀신들 도량이 되는 거고요. 잘하면 청정기 도량이 돼요. 그 선택하는 것은 인법당을 다루는 법사고 그래서 아는 분들이 아니라 수행하는 거 어렵잖아요. 망가짐 다시 먹고 여기에서 인연 도량이다. 많은 인연이 아니라 한 사람 인연을 줬습니다. 우리가 큰 사찰, 대사찰들 불사하는 거 보세요. 천명, 만명 모여서 100억, 200억째 불사 안 해요. 원만 세워 크게 세우면 이상하지는 한두 사람이 불사를 하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연의 소중함. 인연은 12가지 법.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 우리가 길가 가다도 내 혼자 갔죠. 아니요, 내 주위에는 많아요. 이 주위에는. 세상 공간 따라서 살아가는 인연들도 많아요. 죽은 영혼만이 떠돌아 댕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스쳤던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강속보살이 있으면 강속보살을 스쳤던 광주에 앉아 있어도 지한 스님 제자라면 그래서 은사스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광주에 있어도 서울에 있는 지한 스님의 그 신 영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턴치가 아우라지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의 전체 인연은 여기에 아우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문득 생각이 나고 문득 보고 싶을 때 어떻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각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인연뿐만 아니라 살은 인연들도 엄청나요. 그래서 여기 그 인연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내가 편안해야 돼.
아무 공심이 없어야 돼. 그릇이 깨끗해야 거기에 뭐가 놓여지잖아요. 지금 카메라로 저를 찍고 있지만 저 카메라가 렌즈가 깨끗해야만 흐릿하지 않고 청정해 찍혀요. 지가 카메라를 카메라 흐릿하게 해서 안 닦아놓고 여기 앉은 사람 그랬다고 욕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나한테 주어진 인연, 좋은 인연이 만나든 나쁜 인연이 만나든 인연은 똑같은 인연인데 내가 어떻게 형성하느냐는 거예요. 쌀이 주어지는 건 인연이에요. 죽을 쓰고 밥을 만든 건 지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엄마 쌀만 줘. 죽을 써주든지 밥을 해주든지 그건 지가 할 게 아니지. 그거는 절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한테 주어진 거 쌀이 주어질 때까지 인연. 쌀이 주어진 데 떡을 만들든 죽을 만들든 밥을 만들든 내가 할 일. 근데 쌀을 줄 때 어디다 주겠어요? 더러운 보자기 같은 구멍이 뚫고 지금 그럴 것 같은데 여기다 넣고 넣어주겠어요? 언젠간 이 그릇에서 쌀이 담기고 언젠간 이 그릇에서 음식이 담길 거니까 열심히 닦아 놓는 거예요. 구멍이 나면 어때 구멍이 났나 혹시 보고 없으면 꿈에 넣는 거예요. 언제 쌀이 담길 거 언제 음식이 달린지는 몰라 나도. 항상 준비해. 뭐 올 때 되면 가 하지 뭐. 근데 내가 푹쑥 와본 놓을 데가 없어. 가뿐이잖아. 구멍 뚫린 쌀 쪽이 있어. 거다 집어넣으면 쌀이 딱 쏟아지고 말잖아. 예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수행하는 거는 평상시에 올 걸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안 올 수도 있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안 담길 수도 있어. 우리 집에 찬장에 보면 그런 많잖아요. 아이고 요거는 우리가 맨날 닦아먹는 거니까 요거는 깨끗이 씻어놔야지 밥그릇 고꾸러먼저 씻어놓는 안 먹는 다른 그릇도 언젠가 어떻게 담을지 모르니까 싹 깨끗이 닦아서 찬장에 넣어놓잖아요. 1년 가서 그 접시 하나 안 쓸 때도 있어. 그렇지만 닦아놓잖아. 이게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부처님 왔다 갔을 때 아이고 닦아야지 다른 사람 빈 그릇까지 깨끗한 게 있는데 그저 쎄서 뭘 닦아야지 어째야지 남이 하니까 그때 뭐 부처님 나눠주다 다 주고 자넨 줄 게 없네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뭔가를 원하고 기다리 바래서 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릇 닦듯이 보자기 꼬매 놓듯이 하면은 돼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고 간단하게. 난 금그릇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토그릇도 없고. 난 금보자기 아니에요. 무명보자기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게으르지 않고 수행하는 건 제일 좋고 부처님 제일 싫은 게 게으른 놈이에요. 또 정직한 놈이고 원하고 바라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 거야를 먼저부터 생각하시는 큰 스님, 부처님의 큰 원력하고 불법성 인연이 모든 불자들한테 갈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법당에서 이야기를 해도 저희가 유튜브로 나가니까 뭐 지금은 새벽만 놓고 법회를 합니다만 법문합니다. 이 법문이 내일 되면은 몇백 명이 보잖아. 이거 하나를 이 자리에서 만들 수, 이거,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본문 안 해. 다른 일 하지. 그래서 저희는 수백 명이 같이 보는 자리라 생각하고 인연의 소중함 얘기합니다. 유튜브를 만나는 여러분도 저희하고 인연,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도 나하고 인연, 우리 주위에 있는 공간 속에서 생기는 모든 것도 인연. 미세먼지도 우리하고 인연이야. 내가 오늘 그거 맡을 만하니까 맞는 거야. 여러분, 항상 요새 얘기들 하되 건행합시다. 건강하고 행복.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건 다른 데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괴롭지 않고,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 내가 거기서 행복하다 하면 돼요. 여러분, 행복한 게 뭡니까? 하면
글쎄 여기 뭔지 아무 탈이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난 뭐 건강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픈데 없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잖아요. 배 아프면 안 건강하잖아요. 골 아프면 안 건강하잖아요. 행복한 거 지금 걱정 고민이 없죠. 걱정 고민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막 우리 아들 요새 뭐 사업 제대되나 쓸데없는 걱정. 우리 손주 학교 갔다 공부 좀 잘하고 올해 번 그 반에서 1등 해야 되는 거. 이것도 쓸데없는 거. 예, 그런 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뒤에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다는 얘기. 그건 행복하다. 그건 걱정해야지. 어쨌든 두루두루 여러분 대공기 속에 있는 공간 속에 있는 우리나 시공 속에 있는 우리나 시각 속에 있는 우리나 모두가 인연법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연의 소중함, 누구라도 포근하고 따뜻한 마음, 온화하고 따뜻함은 사랑이라는 온화하고 따뜻하다고 그러잖아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항시 여러분 같이 한 모든 불자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불국정토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